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간증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연 하나님 주신 자연을 같이 감상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깐 예배 드릴 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참 아름다워라 400 몇 장이죠? 78안 나와. 예, 핸드폰에 있는 거 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제가 원래 반주를 준비했는데 제 찬양 여기 핸드폰 놓고 와가지고 다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갖지 아니하는 것을 인하여 답답해하고 저희들에게 불평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조건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아버지와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한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에게 놓으시고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그를 위해 찬양대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우리의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신 동산을 만끽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 찬양대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대장님을 축복하시고 부대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한 우리 찬양대에 지휘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는 우리 이병기 장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시대에 함께한 우리 박장기 선교사 내외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복음화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저들이 속해 있는 선교센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안식년의 휴식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 크지 않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뱃속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원래 그 지금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박창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말씀 전해달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아마 저녁에 모일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비가 와가지고 여기 들릴까 말까 막 갈등했었는데 오길 잘한 것 같죠? 네. 네. 여기 맞게 가시다 시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거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생하여도 어느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참 빛을 보도다 밤빛을 보도다 나의 앞에 열린 눈이 잠가는 길일세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마음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라 주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임구 우리의 예수시로다. 어를 가는 밝은 전문과 천사와 걸으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저 전성 가리라. 전성 가는 그 길은 황금 채색 하였네 나의 앞에 발
저는요, 네. 12시 반에